자, 신종납치 수법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버릴 수도 있겠네요. 자, 2대2 맵 칼데리스 리파이너리에서 왼쪽에 블루지앙님께서는 카오스 선택해주셨고요. 바이킹님께서는 랜덤 울트라엑스님으로 예상되고요. 배틀보드님께서는 스페이스마린, 아이엠눔님께서는 임페르가드. 빠르게 시작해봅시다. 자, 붉은색의 카오스. 자, 파란색 진영의 카르도 주장님이시고요. 바이킹님께서는 파시아 선택해주셨습니다. 랜덤이죠? 선택한거 아니라 선택당한거죠. 어머니 받으시면. 자, 아이엠님께서는 주종적인 굉장히 잘 들어주시는 임페리얼가드의 인퀴지터를 선택해주셨고요. 배틀버드님께서는 역시나 주종적인 스페이스마린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간지나는 카우스 터미는 역시나 간지나는 이거 월드 이터 스킨인가요 이거? 얘네 보면 알겠죠? 스킨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빠르게 북쪽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를 스카우 마린들이 올렸기 때문에 1점씩 조금씩 벌써 파란색 진영 깎이고 있지만 중심에 있는 거 빨리빨리 먹어버리는 울트라 엑스님의 파란색 진영. 자, 남쪽에서는 센티널 깊숙이 들어가서 바로 이제 카트마들 방어해주고요. 미리 엄폐물 싹 다 제거해버리죠. 엄폐물 제거하는 의미가 뭐냐면 상대방 그냥 엄폐 못하고 자신이 좀 더 좋은 이점을 가져가는데, 문제는 자신도 엄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가드맨을 몸빵 앞세우고요. 센티널 가서 센티널 쏩니다. 가드맨 두 군데 들어왔죠. 자, 가까이 오면은 이거, 자, 일단 인퀴지터로 슬로 걸어주고요. 자, 카오스 로드의 피읍 스킬은 일단 무마가 되고, 부르장님 일단 리틀을 해줍니다. 자, 북쪽에서는요, 스페이스마린과 엘다의 병력 싸움에서는 스페이스마린이 먼저 우세를 가져가는 것 같고, 자, 임페리얼 가드 병력들, 자, 시방쾅 적절하게 들어갔죠. 자, 헤레틱 오, 블루장님께서 헤레틱 3분데요? 3 헤레틱 빌드. 역시 뉴빌드라든지 변칙 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임페리얼 쪽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북쪽에서는 파시아 다시 한번 발전기 뺏어 먹어주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빅토리 포인트 3개는 빨간색 진영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이엠 눈님과 배틀버드님께서. 자, 제국연합과 카오스와 엘더 연합인데 2탄 발사기 뿅뿅. 예, 역시 일단 발사기 피해갔고, 임페리얼 병력들. 자, 일단 다시 한번 더 아까랑 같은 그 상태죠. 일단은 카오스 병력 일단은 헤레틱에 이속 증가해놓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임페리얼 병력들 퇴각해주고요. 센티나까지 끝까지 남아가지고 스페이스마린 병력들과 함께 1.4를 걸어주면서, 근데 가드맨들이 네, 운 좋게 살아나가네요. 역시 이게 분대장의 힘이죠. 예, 짬밥은 괜히 먹는 게 아니에요. 자, 가드맨들 깃발, 거치드 깃발 먹고 있는데, 헤레틱. 자, 다수 헤레틱들, 리트리타는 지금, 가드맨들의 속도를 지금 앞서 나갈 뻔하다가, 놓아주고 맙니다. 자, 왜 스페이스맨 병력들이 왜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투 가드맨 1 센티널에다가, 헤비 웨폰 팀을 뽑아줬죠. 그 이유인 즉슨 아마 헤레틱이 세 군데나 있기 때문인데, 헤레틱에서도 좀 만만치 않은 좀 방어신을 구축했어요. 유탄 발사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 엘더진에서 바이킹께서는 2 가디언 1 레인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벤시를 제외하고 가디언이 한 군데 더 추가됐고요. 자, 배틀버드님께서도 변칙 빌드로 상대하겠다, 2 스카우트 마린으로 상대해주고 계시네요. 자, 제압 걸렸기 때문에 지금 거치팀이 나오기 시작한 이상 스크럼 마인들이 이제
아 근데 레인저가 있어서 지금 숨기도 못해요. 자 지금 적진 한가운데 지금 예, 인커지터 들어가가지고 땡반 치다가 헤레틱 가까이 올라치면은 예, 센티널 있죠. 하지만 센티널이 있는 걸 보고 직감하고 예, 카오스 헤레틱께 도망가주고요. 뒤쪽에 또 카오스 스페이스만이들 예, 임페라가드 중앙에 또 1.4로 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있는 예, 다른 바이킹님의 슈리켄 웨폰 팀이고요. 이쪽에서는 가디언들 다시 한번 더 발전기 한번 예, 1.4에 노려주고 있습니다. 센티널 쓰레지면서 가드맨들 카오스 마린들 병력들 예 시방강을 하려고 하다가 예 리트리 하는 거고 시방강 안 해주고요. 아마 이게 지금 심리전을 좀 포함한 예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자 헤레틱 예 뭐 스카우 마린들이랑 택티컬 마린들이 뭘 쏘든 말든 파시오는 열심히 빅토리 포인트를 먹어주고요. 세 개를 한꺼번에 예 파란색 진영에서 갑자기 수복하는 바람에 385-411.408점으로 예 빠르게 비슷한 점수대를 예, 갖춰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판 좀 치열할 것 같네요. 자, 2티어로 올라가고 있는 블루장님, 예, 3 헤레틱 덕분에 어필을 그렇게 그다지 먹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 블루 예, 배틀버드님의 네 스트롱홀드 2티어 올라가주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기 거치 너무 무리했었죠. 카오스로드 거시방칸 덕분에 카오스로드 쓰러지고요. 헤레틱들은 지금 예, 아나무인 지 이나 불성 거다 예, 밑에서 빨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디언 인펜터리 예, 스쿼드에게 지금 가디언 예, 헤비 에프 팀이 헤비 엠프 팀이죠? 예, 왜 이렇게 나오지? 아 가드맨 인펜터리라고 가드맨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영문에서 가드맨이 아니라 자 마나 실드를 예 설치 예 깔아주네요. 개인적으로 아이언 유님께서는 인퀴지터를 정말 다용도로 잘 활용하고 계신다는 게 보이고 배틀버드님은 예, 전매특허 예, 드레드노트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예, 그 데밀러님을 보는 것 같네요. 데밀러님은 무조건 자신의 경기에 드레드노트는 예, 참전시키고 예, 게임을 끝내신다는 게,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자 가드맨은 좋은데 얘네들 가드맨 복장이 저는 영 빠져먹었어요.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예, 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되는 건지. 눈 아파 핑크색이요. 자 블루장님께서도 맞서 싸우기 위해서 예, 카오스를 들 뽑아주고 계시고요. 예, 양측 임페리어가드와 엘드 쪽에서 무슨 병력을 뽑느냐에 따라서 예, 전장의 상황이 많이 틀려지겠죠. 일단은 드레노트는 먼저 등장했습니다. 드노트와 카드노트 싸우고 임페리어가드와 예, 엘다 쪽에서 또 어떤 추가 병력이 등장하냐에 따라서 아마 역시나 엘다는 2티어는 예, 2티어의 꽃은 워프스파이드 엑서크가 아닌가. 그리고 센티넬 아직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전장을 종횡무진하고 있어요. 다만 임페리어가드 가드맨들 상대하기 위해서 헤레틱 쪽에서는 이제 유턴 발색을 잘 활용해주고 있다는 것이 예, 좋은 이점 중 하나겠죠. 자 수리해주면서 센티넬 다시 한번 더 카오스 스페이스 마니들 여기서 예, 한 분 더 리트리트 해주고요. 카우스 헤레틱들 맞춰 따라가 줍니다. 자 인퀴지터가 따라붙기 때문에 헤레틱들 예 특별히 예 뭐 점잖게 사격만 가지고는 예 상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어이구 아이엠님 아 적절한 선택 오그린 등장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아 레이스로드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자원만 된다면은 자원 충분할 것 같거든요. 자 오그린 취소했다가 다시 뽑는 건가요? 뭐죠? 오그린 일단 취소했어요. 자 아마 카오스 드레노트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예 오그린을 취소하지 않았을까. 자 갑자기 예 그리고 가드맨들에게 일단 분대장 예 커미스를 달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예 그렇죠 임페르노 피스토를 달아주기 되면서 이제 어떻게든 예 조금이나 대기갑에 조금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함일 것 같네요. 그리고 에 인터 저 여기서 지금 아나무인 지금 예, 엄마 아빠 못 알아보고 있는 그런 카오스 드레노트. 참고로 여기 안에 지금 헤레틱인가 카오스 스페이스만이도 안에 들어있는데 지금 모진 고물 당하면서 지금 예,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서 거기다 센티넬에다 미사일 런처를 달아주고요. 센티넬과 인퀴지터를 굉장히 잘 활용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북쪽에서는 자 이쪽은 예 카오스 드레노트와 드레노트가 싸울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드레노트와 레이스로드가 싸우게 되네요. 자 너무 가까이 들어간 게 아닌가. 자 센티널 상대 주려는데 로켓 런저 어이구 한방 쏘지게 예, 그냥 반피 거기다 아나무인 들어가죠. 지금 열심히 지금 예 열심히 티티 뽕
자자 아. 오 프레시 밋. 자 역시나 에카우스 드레이터는 강력해요. 강력해요. 지금 스톰트루버가 나와야 되는데 오그린 등장하고 있어요. 자 과연 카오스 드레너트가 지금 살아서 돌아갈 것인가. 자 파괴시킨데 성공하고요. 센티넬을 주고 카오스 드레너트를 가져왔다. 굉장한 이득이거든요. 센티넬 하나 없애려고 지금 카오스 드레너트를 버렸다는 거는 가격적인 면에서 보나 전술적인 면에서 보나 좋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점프스트를 달아줍니다. 점프팩. 자 하지만 한 대가 더 있다는 거. 예, 원 플러스 원이죠. 아까 충분히 뽑고 있었던 오그린 왜 취소하셨을까 지금 의미됩니다. 난 또 이제 스톰트루퍼라도 뽑는 줄 알았는데. 자 헬틱이 저 스카우마니들이 저격수인데 자 싱크킬 들어가고요. 자 드레너트를 상대하고 있는 레이스로드. 이게 일단 아 저급수를 일단 먼저 리트릿시켜 주나요? 그다음 슈팅캐가 아픈 팀이죠. 택티컬만인데 일단 직접 리트릿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울트라 엑스님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 같습니다. 자 체력적으로 보나 지금 뭐 파워피스 덕분에 지금 충분히 이거 잡을 수 있어요. 로또만 잘 터지면. 자 카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그리만으로 힘들 것 같고요. 자 점프해서 앞길 막아버리고. 그렇죠. 자 이때 드로노트 빠르게 들어가야죠. 수류탄 자 드로노트 얘를 때릴 게 아니라 지금 무조건 좀 레이스로드를 잡아내야죠. 자 여기서 영웅만 주고 지금 또 못 잡나요. 레이스로드 지금 체력 107 남았거든요. 89 14 자 차지해서 한 대 칼 맞고. 네 적절한 싱크킬. 영웅을 주고 잡아냈네요. 자 남쪽에서는 역시나 카오스 드레너트 들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오그린으로 하기엔 지금 지금 리퀴션 남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스톰트루퍼 뽑을 수 있어요. 차라리 오그린이랑 가드맨으로 차라리 헤레틱만 죽여버리고 이득 취할 수 있게. 지금 가드맨들이 지금 얘네 쏜다고 지금 뭐 이득 안 되거든요. 자 오그리나가 지금 전에 들어가야죠. 아 드레너트 지원 왔네요. 자 저격수 스카웃 자 헤레틱들 녹아나고요. 덕분에 카오스 드레너트도 어떻게든 잡아내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블러드 크러셔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갑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뉴비레그는 이렇게 볼거리가 화려해서 좋다니까. 자 하지만 빅토리 포인트가 내려갔기 때문에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